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분유와 유충무유를 젖병으로 먹이면서 젖병으로 먹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엄마들이 많아서 오늘 젖병수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젖병으로 수유할 때는 사랑으로 먹여야 합니다. 젖병은 소품이 아니고 육아는 미션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수유 텀도 조절해줘야 하고 수유 양도 조절해줘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사랑으로 먹이는 일, 그거 하나를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기의 입장에서 좀 설명해 볼까요? 아기는 태어나서 3개월간은 태아 상태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는 엄마와 자신이 한 몸인 줄 알고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갖게 되는 본능에 매우 집중되어 있어요.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의 불편함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아기의 울음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아기는 생후 1년간 전능함을 느껴야 해요. 전능함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아래가 너무 불편해. 기저귀가 젖은 거, 이런 거잘 몰라요. 아랫도리가 너무 찝찝하고 불편해서, 했는데 갑자기 어떠한 손길이 와서 기저귀를 싹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무엇을 느껴요? 내가 뭔가 불편하다고 약간 그랬는데 갑자기 시원해졌어. 우와, 난참 대단해. 이런 전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젖병으로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는 배고픔, 빨기 욕구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모르고 그저 뭔가 속이 허하거나 목마름이 느껴지면 넘넘 이러면서 막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기는 신체적으로 오는 감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능에 맞게 넘넘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엄마의 젖이 탁 들어와서 막 먹거나 젖병이 탁 들어와서 막 먹거나 하면은 그 모든 그 인간의 본능이 쫙 해소가 되면서 너무 편안해지고 나른해져서 막 졸면서 먹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는 또 내가 약간 불편해서 넘넘 했더니 해결이 되었어 라는 또 전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아기는 부모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엄마 아빠가 좀 실수해도 아기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에게 100%의 만족감은 줄 수는 없지만 열심히 사랑으로 먹이고 만족감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방문 코칭, 영상 코칭,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엄마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데, 제가 젖병 수유를 하는 엄마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어 해요.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잘 키우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수유양, 수유텀, 체중에 집착하고 막 매이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기가 잘 먹어줘야 하니까 이만큼 타서 가져왔는데 이미 먹이기 전부터 이거 다안 먹으면 어떡하지? 이거 다안 먹으면 나는 이따가 또 타야 되나? 다른 아기들보다 적게 먹으면 덜클 텐데 그러면 우리 아기가 잘 크지 못할 텐데 나는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아기한테 먹어봐.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들 아기에게 유축한 모유를 담고 분유를 담아서 먹이지만 우리는 사랑을 함께 먹여야 해요. 엄마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절대 죄책감 느끼거나 울면 안 돼. 하지만 나는 꼭 얘기해줘야 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젖병으로 먹는 아기들은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들에 비해서 이 만족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의 본능과 욕구상 엄마의 부드러운 모유를 막 쫙쫙 빨면서 막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욕구 해소와 그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이 젖병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빨지 않아도 막 나오고 그리고 이 촉감이 엄마의 부드러운 유도와는 좀 차이가 있고 다 먹어버리면 더 이상 빨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병으로 먹은 아기들은 저녁이나 한밤중에 갑자기 이 빠는 욕구나 어떤 신체적인 그
위안, 이걸 막 빨면서 막 위로받고 막 충족되는 그것이 약간 부족해서 저녁과 한밤중에 갑자기 울면서 엄마의 젖을 찰거나 먹지도 않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 소변 마려운 상태에서 한두 시간 참아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기도 본능을 거스르거나 극복하거나 참아낼 수는 없어요. 특히 남자 아기들이 욕구가 강한 편이라 밤에 한두 시간 울기도 합니다. 아기가 100일이 되기 이전에 단유한 엄마들 제 얘기 듣고 절대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왜 단유했지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젖병을 사랑으로 먹이면 아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잘 먹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엄마가 먼저 천천히 수유 시간을 즐겨야 해요. 엄마가 즐기면 아기도 즐거워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젖병을 사랑으로 먹이는 방법. 첫 번째, 수유 중에 아기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젖병으로 먹이면서 소곤소곤 얘기해주고 맛있어? 잘 먹네.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 엄마 살짝 빼줄까? 아이고 그래 잘 먹었어. 노래도 불러주면서 소곤소곤 대화하면서 엄마가 아기가 먹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세요. 귀로 듣게 하여 주세요. 입 안 감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두 번째, 수유 중 아기가 먹기를 중단했더라도 잘 먹었다고 칭찬해 주세요. 이만큼 탔는데 아기가 요만큼만 먹으면 엄마 표정이 딱 굳어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얼마를 먹었든 간에 아기가 끊어 먹든 쉬었다가 먹든 안 먹다가 30분 뒤에 먹든 우선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기는 먹는 것에 칭찬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점점 더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생후 두 달부터는 자세를 중간에 한번 바꿔주세요. 한쪽 팔로만 계속 먹이면 아기는 자신의 시야가 엄마의 몸에 가려져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각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후 두 달부터는 중간에 한번 수유 자세를 바꿔주세요. 엄마도 이쪽 팔 저리잖아요. 이렇게 먹였다가 이렇게 먹여도 되고 이렇게 먹였다가 역류 방지 쿠션에 눕혀서 먹여도 돼요. 쭈쭈쭈쭈 먹어볼까? 이거 한번 잡아볼까? 재밌어. 자, 한번 잡아봐, 니가. 잡았다! 잡았다! 냠냠냠. 쇽. 냠냠냠냠. 먹어보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선생님 손가락 하나씩 잡고. 느긋하게. 원래 아기가 4개월이 되면 수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잘하네. 그래서 칭찬해 가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잘 먹는 것도 순간이고 좀 이따 또 안 먹는다고 탁 칠 수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손가락이네 손가락이네. 아이고 맛있다. 어이구 이렇게 잘 먹어요. 엄청 잘 먹네요. 어이구 잘 먹네. 아기가 먹기가 힘들거나 트름이 필요하거나 아기 스스로 좀 불편했을 때는 잠깐 쉬었다 먹게 해주세요. 끊어 먹는다고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를 바꿔주면 아기는 새로운 곳을 보고 또 엄마 얼굴을 보면서 주변을 보고 엄마 얼굴 보고 주변 보고 엄마 얼굴 보면서 번갈아 보면서 아주 즐겁게 수유를 합니다. 네 번째, 한 번 먹는 양에 집중하지 마세요. 1일 총 수유량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엄마 그것으로 충분해요. 어제는 630ml, 오늘은 700ml, 다음날은 900ml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뭐 650ml, 내일은 700ml, 뭐 720ml 이렇게 100ml 안에서 하루 수유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정 전에 먹었느냐, 자정 이후에 먹었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먹었느냐, 늦게 일어나서 한번 덜 먹었느냐 이런 차이잖아요. 일주일 총 수유량을 보세요.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기는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젖병 수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젖병 수유가 어려운 엄마들 힘내세요. 아기는 어떻게 먹든 자기 정량을 먹고 또 그것을 먹고 나서 잘 큽니다. 아기가 발달상 너무너무 시각발달이 활발해서 혹은 뒤집기에 열중하느라 잠시 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덜 먹을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태도가 중요해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면 아기는 또 다시 잘 먹을 거예요. 성장 급등기와 정체기가 번갈아 오기 때문에 아기가 덜 먹을 때 어떻게든 먹이려고 다가가면 아기는 더 질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젖병을 먹인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 아기와 수유할 때 아기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 엄마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아기의 옷을 좀 더 얇은 옷으로 바꿔주고 실내 온도를 잘 체크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오늘도 육아하느라 수고가 많을 텐데 힘내세요. 감사합니다.